어차피 트랜스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맞습니다. 트랜스가 이완 상태를 만들면 네, 네. 그럼 뇌파가 바로 좀 낮아져요. 그래서 이 뇌파 낮아진 상태 이것이 자연 치유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채널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 예. 박세니 마인드 코칭의 대표님이신 박세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네. 주셔서.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수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눕자마자 바로 잠드는 자기 최면법에 대해서 오늘 박세니 네. 대표님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제가 사실 박세니 대표님 책도 읽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멘탈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라는 네. 책을 봤는데 굉장히 의미 있게 제가 읽었고요. 아, 오늘 또 그 덕분에 이렇게 또 인연이 돼서 네. 오늘 저희 채널에 모셨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2019년도부터 박세니 마인드 코칭 유튜브 채널 개설해가지고. 네. 뭐 나름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구독자는 9만 5천 정도 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도 잠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제가 하는 일은 네. 좀 제가 좀 만들어서 하는 일인데 2004년도부터 네. 제가 26살 때 기숙학원에서 심리 수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성적을 엄청나게 향상시키는 그런 수업을 만들어서 이제 무의식의 변화를 주고 네. 집중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아. 그런 일을 만든 거죠. 그래서 30개 정도 학원으로 큰 학원에 다 퍼졌었었고 그리고 그것이 올해 벌써 이제 19년 차, 내년이면 20년이 됩니다. 아, 오래 네. 하셨네요. 네, 오래 했죠. 네. 그 와중에 이제 2019년도부터 유튜브를 해서 네. 뭐 많은 일반인들도 다 저를 알아봐 주시고 성인들이 너무나 교육받으러 오셔가지고 네. 이제 선능력 센터에서 네. 또 주말마다 미친 듯이 열심히 교육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무의식 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성적을 올리고 집중력을 올려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아. 잠재의식을 굉장히 거대한 우리 정신의 영역을 네. 얼마나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것이 네. 이제 성적을 높일 수 있냐 없냐의 가장 큰 관건이 되고 집중력도 마찬가지고 집중력 필요 없는 사람은 아예 존재하지 않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잠을 잘 때도 무의식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숙면의 또 질도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아, 예. 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에 대해서 확신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예. 우리 대표님 책을 읽고 저도 굉장히 많은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모시게 됐고 네. 오늘 주제도 사실은 그래서 네. 이 수면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네. 주위에 너무 많아요. 불면증. 불면증 환자분들 네. 너무 많으시고 네.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잠을 잘 못 자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어떻게 좀 도움을 네. 주실 건지 한번 말씀을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면증을 약으로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아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지 않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정신과 약을 다 불신한다 이건 아니지만 네. 일단 약은 두뇌에 어떤 뭐 이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네. 사이드 이펙트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게 맞다고 보고 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자기 치유 능력 뭐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살려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렇죠. 네. 약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맞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네. 제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불면증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네. 이게 진짜 불면증인가 아니면 진짜 불면증이 아닌가 이런 걸로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얘기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정말 불면증인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불면증이 아닌데 불면증인 척하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런 분들의 특징은 이제 낮에 너무 많이 자요. 그러니까 낮에 밤에 안 자고 낮에 너무 잡니다. 밤에 잠이 당연히 안 오겠군요. 네, 당연히 안 오죠. 네, 이거는 네. 뭐 길거리 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네, 네. 초등학생도 알 거예요. 네, 밤에 네. 아니 낮에 그렇게 많이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네. 이건 불면증이 아니라 그쵸. 생활 패턴 습관의 문제죠. 맞습니다. 잘못된 네. 부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럼 해결책까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각각의 케이스별로 네, 네. 예.
여러분이 이제 밤에 정말 잠이 좀 안 온다 하면 네. 그건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불면증을 논하기 전에 삶에 대한 확고한 어떤 의지와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냐 네. 이겁니다. 그래서 목표의식이 너무나 분명하고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의식에 박혀 있다면 네. 그러면 불면증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밤에도 잠이 안 오면 행복한 마음으로 자신의 목표를 더 실현시키는 그 생산적인 일을 하시면 돼요. 공부를 하거나 그렇죠. 뭐 책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예, 네.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나가면 많이 피곤하겠죠, 그 상태에서.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아침이 왔죠. 아침부터 낮에 잠을 안 자야 돼요. 그 밤새도록 공부한 그걸 기쁜 마음으로 낮에도 더 이어가는 거죠. 목표를 계속 그 이어가는 쪽에 노력을 하고 이틀날 연속으로 여러분 잠이 안 오는 한번 실험해 보시죠. 절대로 잠이 올 거예요. 네, 네. 네, 네, 네. 만약 이틀째도 잠이 안 온다 그럼 하늘이 나를 총애하시는구나. 내 목표를 이루라고 하늘이 나를 정말 총애해서 잠을 뺏어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감동해서 더 열심히 밤새서 노력을 하시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네. 그럼 3일 그러고 낮에 또 안 자면 다음날 네. 3일째 연속으로 여러분이 신으로부터 축복받을 일은 없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 골아떨어져서 잠을 자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낮에 잠을 안 자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많은 분들이 불면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세인 대표님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뵙고 네. 오늘 또 이런 얘기 들으면요. 이런 이야기를 저만 듣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아, 그런 네. 이야기예요. 정말 네, 네.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그러니까 요즘 특히 이것은, 뭐 낮에 네. 밤에 핸드폰 보느라고 맞아요. 밤에 너무 안 자니까 네. 낮에 아이들이 자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네. 이것은 이제 진짜 불면증이 아닌 거잖아요. 네, 진짜 불면증 아닌데 아닌 생활 패턴이 잘못됐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두 번째 패턴 잘못된 패턴이 있는데 네.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해요. 맞아요. 커피를 맞아요. 하루에 몇 잔씩 마시는데 네. 그러면 이제 각성이 되니까 이완이 안 되고 그렇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죠. 당연히 잘 수 없죠. 예. 예. 이것도 어떻게 좀 혼나야죠. 네. 커피를 네. 너무 많이 마셨는데 네.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하는 건 이건 정말 어불성설인데 맞습니다. 예. 어리석고 네. 그래서 커피부터 아예 다 카페인 성분부터 다 끊어야죠. 섭취 안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셔도 잠은 잘 올 수밖에 없다는 거. 네. 예.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예. 불면증이라고 하는데 물어보면 카페인을 많이 먹고 있어. 맞습니다. 예. 그것만 끊어도 좋아지. 지금 대한민국이 네. 그 전 세계에서 그 커피 소비율이 1위예요. 아. 이거 어마어마한 네. 네. 사실이죠. 그래서 커피를 너무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이 두 번째였고요. 네. 세 번째라면 이제 우리 무의식이 이제 무의식의 교란을 좀 준 건데 침대에서는 여러분 뭐 해야 되나요? 잠자야 되죠. 그렇죠. 근데 침대에서 핸드폰을 봐요. 그 침대에서 밥을 먹고 침대에서 뭐 음식들을 계속 섭취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활동들을 침대에서 하다 보니까 이 침대가 뭐 하는 곳이지? 맞아요. 이런 어떤 정신적 교란이 일어나서 네. 침대에서는 그냥 바로 잠을 자는 어떤 트리거라고 할 수도 있죠. 네, 맞아요. 예, 그런 게 잠자는 곳으로 딱 이렇게 인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막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의 어떤 장소가 되어 버리니까 잠하고 좀 이렇게 잠이 안 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잠자는 곳은 정말 잠만 딱 잠만 자는, 자야 된다. 예, 네. 그 정도로만 생활 패턴을 바꿔도 불면증 아닌 척했던 분들이 이제 사라지고 보면 그게 사라지면서 잠을 푹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가짜 불면증이네요. 네, 예, 네. 가짜 불면증이 너무 많아요. 네. 그다음에 정말 진짜 불면증이다. 네, 네.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요. 만약 이 세 가지가 다 상관없다는 거죠. 네, 네, 예,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불면증으로 인정을 해드려야 되는 건데 이런 분들한테 제가 처방하는 어떤 뭐 그런 방법들은 뭐냐면 하루를 열심히 살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어의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지금은 저는 한 잠 6시간 정도 자는데, 네. 예전 같은 제가 20대 우리나라 없는 심리수업 만들어서 학원계 막 다 미친 듯이 또 계속 강의할 때는 하루에 2, 3시간 자는 경우도 많았어요. 거의 네. 하루 종일 강의를 하고. 네, 네. 그러다 보면 제가 아주 젊었을 때라도 피곤해져. 네. 피곤한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크나큰 어떤 보람과 어떤 개인적인 성취도 있고 아이들한테 존경받는 것도 많고 해서 그냥 그걸 이겨냈어요. 그리고 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느낀 건데, 이제 경험한 건데, 가끔 눈 뜨고도 자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냥 서서 네네네. 잠깐 잠을 자는 그게 뭐냐면 인간한테는 어떤 계속 자연 치유 능력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네. 그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런 자연적인 힘들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를 갖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뭐 잠을 적게 자도 버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등만 딱 제가 눕히는 그런 순간만 오면 바로 그냥 바로 잠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아주 깊은 숙면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살아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확신한 목표 의식과 열정적인 삶을 살면서 그러면 이제 불면증하고는 사실 거의 상관이 없게 된다라는 점. 아, 박사님 대표님 말씀을 네. 들어보니까 네. 20대 때 두세 시간밖에 못 자면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일했던 모습. 네. 사실 이렇게 치열하게 일해본 사람들이 결국은 또 이렇게 잘 되시는 것 같은 걸 좀 많이 네. 느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네. 같은 경우도 인턴 레지던트 할 때 네. 거의 비슷한 경험을 하거든요. 네. 치열하게 내 목표를 위해서 하루에 두세 시간 자면서 일주일씩 버틴단 말이죠. 정말 머리만 대면 잠자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겪어본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가면서 네. 새로운 목표를 잡고 꾸준하게 가는데 좀 뭔가 이 힘이 생겨 있는 것 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맞습니다. 네, 네. 저도 그때 이제 습관들이 제 몸에 익었는지 네. 지금 뭐 두세 시간 자는 건 아니고 더 많이 자지만서도 네. 그냥 거의 누우면 10초 안에 잠드는 것이 그쵸, 너무 거의 체화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잠을 못 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는 아주 어렸을 때 뭐 어떤 가정불화든 뭐 이런 네. 걸 겪으면서 그때는 불면증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라 뭐 제 분명한 목표가 생기고 그걸 해서 매진하고 힘을 다 쏟아버리면 그런 건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 사람들이 또 열심히 못 살면요 네. 열심히 안 살면 자책감이 생겨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 내가 오늘 하루 뭐 한 거지? 쓸데없는 짓만 했네. 좀 생산적이지 못했네 이러면서 자책을 하면서 여러 상념들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밤에 그냥 내일의 목표 그 계속 또 확실한 목표를 위해서 계속 뭔가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게 삶인데 그런 게 없는 상태로 그냥 자책에 많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루를 다시 되돌리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상념들이 생기면서 잠을 더 방해하게 됩니다. 아. 예. 그때 열심히 사는 게 너무 중요하군요. 너무 중요하죠. 목표를 가지고. 네. 네. 근데 사람들이 또 많이 목표가 없어서 네. 그게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선 그런 걸 위해서 계속 목표 설정도 좀 본질적인 목표가 돼야 되고 그렇죠. 지엽적인 목표 해봤자 지엽적인 목표 이루고 나면 또 목표 없다. 그렇죠. 이래버리면 네, 또 맞아요. 불면증 같은 것도 생긴다고 하겠죠. 근데 인생을 그냥 관통해 시킬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다면 이건 뭐 죽을 때까지 계속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 이미 알고 있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잠은 그냥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 제가 하는 거는 자기최면 예, 자기최면법인데요. 전문가가 이제 제가 남들한테 최면해주면 네. 뭐 지금 말씀드린 걸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카페인도 좀 섭취를 덜하게 할 수도 있고 낮에도 잠이 더 안 오고 밤에만 더 잠 잘 오는 걸 바꿀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사람 도움 없이도 여러분 스스로 예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아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제 책들에도 많이 써놨는데 독일 슈츠 박사 아시잖아요. 예. 자율훈련법이라는 네, 자율훈련법 예, 아주 자율훈련법, 유명하죠. 아주 유명하죠. 네. 자율훈련법에서 뭐 6단계를 하라고 하는데 그 단계 다 필요 없이 제가 다 해봤는데 가장 편한 것은 그냥 몸을 충분히 이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네. 많이 하고 이 네.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삶에서 쓸 수 있느냐가 우리 건강 상태를 좌지우지하고 우리 아니 뭐 삶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부분인데요. 이완을 충분히 하면 이제 내 몸이 편해지면서 마음까지 릴렉스가 돼요. 그때 이제 우리의 무의식 90%가 되는 무의식은 정신의 90%가 되는 무의식은 이제 항상 그 언어가 되는 게 상상이거든요. 네. 그 무의식은 상상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완을 하고 그 상태에서 상상을 해버리면 그것이 나한테 더 효과적으로 마음에도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이런 초보자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앉은 자세도 좋고, 네. 아니면 뭐 누우셔서 하는 게 더 편할 수 있는데, 네. 누우시는 상태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일단 심호흡부터 예, 편안하게 충분히 충분히 심호흡하시고, 그냥 오른손부터 그냥 묵직하다, 아. 힘이 쭉 풀려서 나른하다, 나른하고 편안하고 묵직하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이렇게 시간도 쫓기지 마시고 편안한 시간대에 해서 충분히 오른팔이 무거워진 느낌이 드시면 이제 왼팔 시도해 보시고 이제 오른다리 왼다리 이런 식으로 하나씩 쭉 이렇게 늘어뜨리는 연습 그러면서 이제 이게 연습 충분히 되면 나중에는 축축 늘어져요. 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완 충분히 된 상태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불면증을 위해서라면 그냥 편안함을 느끼면서 아주 안정된 공간에 와 있다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그냥 스르륵 잠드는 게 제일 좋겠고 네. 이 상태에서 좀 자신의 발전, 능력 개발을 위한 쪽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충분히 이완한 상태에서 자신이 지금 뭐 면접을 본다든가 다음날 아니면 시험을 본다든가 뭐 이런 어떤 상황 집중력과 뭐 여러 가지 능력 발휘가 필요한 그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들이라면 네. 그런 어떤 멘탈 리허설이라고 하는 아, 멘탈 내, 리허설 내가 예, 예. 더 그 상황에서 정말 10분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잠드는 예, 뭐 이런 식으로만 노력하셔도 잠은 잠자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네. 이게 결국은 이제 몸의 심호흡을 통해서 일단 이완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몸 하나하나에다가 힘을 쫙 빼면서 예. 몸을 쫙 늘어뜨리는 상태를 네.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게 생활화되면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생활화만 될수록 이 이완이 되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 뇌파가 변합니다. 베타파에서 알파파 이런 그렇죠. 베타파 전해파가 네. 나오는데 보통 사람들은 잠을 자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 뇌파가 낮아지는데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일종의 자기 최면법이라 할 수 있고 그렇죠. 조길주츠 박사 하시는 것도 다 그 뭐 자율훈련법도 자기 최면에 마찬가지 같은 맥락이죠. 예. 네. 어차피 트랜스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맞습니다. 트랜스와 이완 상태를 만들면 네, 네. 그럼 뇌파가 바로 좀 낮아져요. 그래서 이 뇌파 낮아진 상태 이것이 자연 치유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암시라는 것을 남기지 않은 그러니까 스스로 암시를 남길 수도 있고 뭐 남한테 받을 수도 있는 거지만 네. 그냥 최면 상태만 충분히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그래도. 뇌파가 낮아진 그 상태만 해도 한 2, 30분 유지를 했을 때 네. 2, 3시간의 피로 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네. 의사분들이 맞습니다. 많이 이렇게 네.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뇌파가 낮아지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효과가 그렇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잠을 자는 이유는 어떻게 말하면 뇌파를 낮추기 위해서 맞습니다. 잠을 네. 자는 거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파를 낮춰야지만 우리 자연 치유 능력이 극대화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밸런스를 찾고 생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뇌파를 낮추는 것이 평상시에 훈련이 좀 될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겠죠. 좋아지죠. 아 오늘 제가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또 해주셔서 아, 예,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릴렉스하고 이완시킬 수 있는 것만으로도 수면으로 들어가는데 자기 최면이 걸린다. 네.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처음 보시는 분들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호흡을 처음 할 때는 네. 내가 얼마나 해야 릴렉스가 되는 걸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보통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 한번 아, 예. 말씀해 주시면 물론 이제 많이 하다 보면 금세 하잖아요. 그렇죠. 금방 1분 만에도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완을 하실 때 편안한 어떤 장소부터 네. 편안한 상황에서 좀 이렇게 충분히 시작해야, 예, 시작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네. 근데 정말 초심자분들은 이런 것부터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복식 호흡을 해야 하는 건데 항상 그렇죠. 예. 전 항상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원장님도 네. 항상 예. 복식 근데 맞아. 복식 호흡을 안 하는 사람들 있고 흉식 호흡으로 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어렸을 땐 누구나 다 태어날 때 퇴출로 연결되어 있고 복식 호흡을 했는데 나이가 지나면서 흉식으로 바뀌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들은 정말 이렇게 좀 긴장을 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점점 기가 상기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호흡도 같이 올라가요. 네.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 뭐 건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되기 시작할 건데 네. 여성들 중에서 전 꽤 많이 봤어요. 흉식호흡하는 사람들이. 아, 네. 그리고
복식호흡하면 배가 나온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갖고 계신 네.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나는 이제 흉식호흡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절대적으로 믿음을 가지시고 복식호흡을 해야 되는 거다 인간은 네. 이렇게 받아들이신 다음에 그냥 누워서 이제 손 올려서 이제 배가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나와야죠. 배도 나와야 되죠. 공기 들어오니까 내쉴 때는 공기 빠지니까 예 배가 쑥 들어가고 이런 호흡부터 그냥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이완이 되지 아. 이것이 안 되면 이완 자체가 힘들게 돼요. 그래서 복식호흡을 먼저 충분히 자연스럽게 익혀줄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완으로 하시는데 이것도 뭐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요. 예, 복식호흡 충분히 잘 됐다고 하면 제 생각엔 한 일주일에서 뭐 한 2, 3주만 연습해도 그 뒤에는 편안하게 이제 한 번에도 이렇게 쑥 늘어지는 눕자마자 바로 예, 그냥 이완시킬 수 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은 네. 불면증 있으신 분들이 무의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이 불면증에 어떤 연관되어 있는 건데 밤에 이제 안 좋은 걸 막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포 영화든 아니면 무슨 뉴스 전쟁에서 서로 죽이고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렇죠. 그런 예. 뭐 영상을 본다든가 그렇죠 뭔가 예. 이게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접적이나마 뇌가 그런 안 좋은 상황들 불안 상황을 느끼게 되니까 이건 이완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나 어떻게 또 대처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또 생각들도 드는데 그건 좀 쓸데없는 거기 때문에 특히 밤에 뉴스를 안 보시는 거. 그러니까 아. 예, 잠자 주무시기 전에는 핸드폰도 멀리 해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제 영상 중에 네. 저도 굉장히 많이 그 불면증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아, 네. 그거 보시면서 굉장히 많이 불면증 막 엄청나게 지속 오래 되신 분도 다 고쳐졌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찬사를 많이 보내주시고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이 영상 들으면서 주무시면은 네. 그러니까 보지 않고 그냥 듣기만 네,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수면이 잘 된다고 하는 그 영상을 제가 네. 설명란에 링크로 네.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 대표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아, 네, 많은 분들한테 네.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알려주신 이런 방법들을 한번 우리가 잘 따라해보면 네. 숙면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네. 좋은 기회에 한번 또 같이 방송을 네.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좋은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또 여러 가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